오케이, 박재민 D의 19입니다. 어떤 거 배웠습니까? 자기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기. 그렇죠. 위치 묻고 답하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이고, 단어예요. 단어를 들어갔네. 오케이. 자, 그러면 Where is my lover? 그렇죠. Where's my robo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is my robot? 오케이. 자, 그래서 where의 뜻은 어디? 전번에도 나온 적 있죠. 네. 어디에, 어디로, 뭐 이런 뜻이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my robot의 뜻은 당연히 나의 로봇인데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만 It.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비동사의 종류는 Is. am, is, Are. are가 있는데 it이랑은 당연히 이렇게 쓰죠. 네. OK, 읽어볼까요? It It is. 이것도 읽어볼까요? is. Is it? OK, 당연히 여기 물음표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요거 대신에 그것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는데 Where is it? Where is it? 하면 되는데 그 it이 그것이 나의 로봇이니까 it 자리에 My lover. 그렇죠, my robot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안만 길어봤자 한개 나와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오케이, 그래서 it는 It is. 위의 줄임말이고 얘는 뭔데? 비동사. 비동사인데 뜻은 이다, 있다.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on the box의 뜻이 그 상자 위에. 라는 뜻으로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또뭐 있죠? 무엇? 무엇 어떻게? 어떤 어떻게 왜? 왜 중에서 상자 위에는 여섯 가지 어디? 질문 중에 요거랑 어울리죠. 네. 그래서 영어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is my lover? 그렇죠. Where is it? Where is my robot에 대한 대답인 거죠. 오늘의 뜻은 위에. 뭐뭐 위에 붙어서 위에야. 네. 뭐뭐 붙어서 이 둥실둥실 떠 있으면 뭐 over나 또는 above 같은 거 써야 돼. 둥실둥실 떠 있을 땐 Over. 또는 Above. above. 근데 붙어서 위에 있을 때는 On. on. 벽에 붙어 있는 것도 on이야. on the wall. 벽 위에. 선풍기 on the wall에 있네. 에어컨 on the wall. 맞습니까? 오케이. 천정에 붙어 있어도 on이야. 네. 거꾸로. 하여튼 붙어 있으면 뭐다? On. on.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Where is my ball? Where's my ball? 그쵸? My ball도 마찬가지다. 그쵸? 네. 한번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거 어딨니 해도 되겠죠? Where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오케이. 그래서 얘는 it is의 줄임말이고 얘는 뭐 대신 왔어? My ball. 뭐 대신 왔어? Your ball. Your ball. You ball입니까? Your ball. Your ball의 뜻이 뭔데? 너의 ball. 아이고, 내공 어딨냐 물어봤으니까 너의 공으로 바꿔서 대답해야 되겠죠, 원래. 네. Your ball. 안만 길어봤자 It.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it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요. Your ball is in the box. in의 뜻은 안에. 뭐뭐 안에, 뭐뭐 속에, on의 뜻은 위에. 뭐뭐 위에. 이런 역할을 하는 말 보고 앞제비씨라고 합니다. 앞에 붙이는 말. The box 앞에 와서 The box의 뜻은 그 상자. 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이제 안에.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앞제비씨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습니까? 그 상자 안에가 됐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로 어디? 바뀌었죠. Where is my umbrella? Where'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그랬더니 대답이 It's beside the box. It's beside the box. It's
beside the box. Okay,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My umbrella. 아, my umbrella 대신 왔어요? Your umbrella. Okay, 나의 우산 어디 있니? 너의 우산은 상자 옆에 있다. 그래서 it은 your umbrella 대신 왔죠. 됐습니까? 네. Okay, beside의 뜻은? 엄마 옆에. 무슨 씨? 앞제비씨. 앞제비씨 하는 이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을 어디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무엇? 잠깐. 그 상자. 어디? 상자 옆에. 네. 됐습니까? 오케이. 다 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야구방망이는 어딨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my bat? 나의 손목시계 어딨니? Where is my watch?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상자 뒤에 있다 하고 싶으면 그 상자 뒤에요? It's behind the box. 그렇지. It's behind the box 하면 behind의 뜻은 뭐뭐 뒤에.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상자 밑에 있으면 It's under the box. 그렇죠. 오늘 배운 앞제비 씨 under 뭐뭐 밑에 under 뭐뭐 뒤에 behind 뭐뭐 위에 on on 뭐뭐 안에 in 뭐뭐 옆에 beside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앞제비 씨들은 오케이 시험 잘 치세요.